열매의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일단 열매의 결과물은 일단 하늘이야, 하늘. 하늘. 하늘은 근본적으로 온도입니다, 온도. 이거를 보자. 하늘은 온도, 그리고 이제 물, 양분, 강합성. 이렇게 나누면 될것 같아. 이걸 가지고 다 대입을 하면 돼. 크기, 모양, 색깔, 맛, 경도, 이 모든 게 하늘과, 물과 양분과 강합성,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크기. 크기가 크다. 지금 현재 열매가 2, 3단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왜? 왜 열매가 확다 클까요? 일단 기본은 신초야, 신초. 신초가 멈춘다는 거지. 열매 많이 달려도 멈추고, 뿌리가 상해도 멈추고. 자, 신초가 멈춘 상태에서 물과 양분이 증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열매가 하하하 커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나가면 돼. 자, 모양은 어때요? 모양도 똑같아. 일단 첫째는 물이야, 물. 물이 끊기니까 모양이 생각보다 팍팍팍, 어디는 이제 들어가고, 뭐 새우제비가 많다, 뭐, 막 이런 게 많이 생긴다는 거지. 일단은 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요. 자, 색깔. 색깔은 잎의 색깔이야. 잎색이 좋은 집이 확실히 색이 잘 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맛. 맛. 맛은 이제 식미가 있고 식감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떠먹고 싶은 맛이지. 자, 맛은 누가 먹어도 5대1로 N 밀양분수 이제 강합성이지. 강합성에서 확실히 맛이 더 많이 증가한다. 식감은 결국 떠먹고 싶은 맛인데, 열매의 세포지. 열매의 세포의 양수분이 다 채워진 느낌. 아삭한 느낌. 그런 느낌이지. 그래, 이것도 뭐 똑같아요. 강합성, 그리고 이제 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이거를 굳이 특정적으로 어떤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5대1로 N 밀양분수를 꾸준히 주면서, 좀더더 분해와 흡수 이 부분에 좀더더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경도지. 경도는 이제 저장성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요 뿌리랑 가장 많이 직결해요. 뿌리랑. 자,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이 세포가 얼마나 조밀하냐, 이 세포에 얼마나 양분과 수분이 깍깍깍 차 있냐,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열매가 다 결정이 되는데. 자, 이 가장 큰 키워드는 뿌리야. 뿌리가 얼마나 이제 양수분을 잘 땡기냐, 잘 땡기고 얼마나 이제 강합성이 잘 되냐. 여기서 폭발적인 다양한 이제 양분과 아기자기한 모든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일단은 뭐 질소가 많아도 문제가 돼. 근데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이 많으면 근본적으로 뿌리가 아예 약하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덜 날려. 자, 근데 이제 물이 적을 때는 문제가 돼. 왜? 강합성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양분들이 물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질소와 강합성, 그리고 이제 물이 적다. 여기서 아마 더 많은 2차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근본 원인은 뿌리야, 뿌리. 뿌리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 재배론에도 영향을 받아. 아지, 엇갈이, 두블리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계속 엇갈이 집을 달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상해. 이해가 됩니까? 그리 어떻게 보면은 아시 두블리 세블리 끊기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폭발적으로 수량이 안 나와. 폭발적으로. 자, 우리는 2월은 치아보고, 3월, 4월, 자, 뭐 15월까지 이때 이빨 수량을 따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 3월은 50개 잡자, 50개. 그리고 4월에 100박스를 따야 되는데, 자, 4월에 100박스 달력 하면은 3분의 1 쪼개면 30개, 3 쪼개면 30개. 자, 4월 15일까지 7, 80개, 근 100박스 가까이 따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따내려면 이게 아시 두블리 이런 개념이 안 돼. 아시 엇갈 하면서 두블리 이런 식으로 확확확 돌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폭발적으로 뿌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뿌리는 잎줄기가 많으면 더 힘들어. 그리고 뿌리와 잎줄기 열매 이 삼각형의 밸런스를 계속 만들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비료 때문에 무르다, 뭐 저장성이 없다 이러진 않아요. 절대. 근본적으로 양분이고, 근본적으로 수분이고, 근본적으로 강합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뿌리, 잎줄, 꽃, 열매 이 삼각형의 이제 밸런스지. 이런 걸 농민이 얼마나 잘 맞춰냈냐는 거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수량이 결론이야. 자, 3월 달에 50에서 70박스, 4월 달 100박스, 초반에서 150박스를 어떻게든 따야 돼. 따는데 항상 4월 초중순에 이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려면 계속 돌아야 돼. 계속. 계속.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현재 이 무르다를 잡을 방법은 일단은
질소 부분을 좀더 낮추면서 인산과 칼슘을 더 높인다. 그리고 이제 밝은 재료를 꾸준히 써준다.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최대한 열매를 많이 따내야 된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올해는 또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올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밤이 춥다는 거지. 밤이 추우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심었으면은 뿌리가 폭발적으로 안 번진다는 거지. 뿌리 분포도가 밤이 추워서 들 나간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뿌리가 들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순이 작년만큼 많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열매가 계속 증가하잖아. 그렇게 되면 뿌리가 이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 이 무르다의 2차 폐가 오는 거야. 자, 뭐 모양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뿌리가 뭔가 덜 먹는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 이게 해답은 하나야. 최대한 많이 따요. 많이 따야 돼. 많이 젓갈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자,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야 돼. 그리고 자, 기형, 뭐 삽이, 뭐 딱지, 이것도 다 똑같아. 뿌리야, 뻘이. 뿌리가 원활하게 못 뻗어 나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순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야. 순의 양을 줄여야지 그나마 햇빛이 더 투과가 되고, 지온이 높아지고 그만큼 뿌리가 더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해봐요. 자, 제가 계속 순의 양 해가지고 너비, 높이를 줄여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는요, 30-40년 농사 지은 농민들도 이거를 못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쉽게 표현해 주려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농민들이 이해를 해도 농사는 폭발적으로 나아지는 거지. 진짜 이 순의 참외 농사는 이 옆으로 까는 이제 순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여버리면, 높이를 줄여버리면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회전이, 열매의 회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때 이 뿌리가 지상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도 극대화돼요. 품질도.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이 진짜 물을 한번 더 줄까 말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야. 응? 이런 걸 좀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열매 세포, 이 세포의 양분과 수분과 강합성이 생긴 다양한 물질들을 잘 꾹꾹꾹 채워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해봐봐요. 무르다 이걸 가지고 아이 비로소가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뭐래도 자가태비에서, 자가태비는요 아기자기한 양분들이 많아. 이거는 일반 우리가 비료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뭐 휴미기니 펄비기니 뭐 해조니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이게 좋아도 근본 자가태비에서 나오는 이 자가태비 많이 넣잖아요. 이 톤을 무시 못한다는 거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요. 자, 저도 마음은 아픈데 근데 방법이 없어. 이거는 내가 그만큼 뿌리 관리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비료팔입니다. 저는 제가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이지 제가 가서 비료를, 제가 가서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이게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이 삼각형에서 문제구나. 그리고 물과 온도, 양분, 그리고 강합성, 여기서 나타나는 2차적인 피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개선점을 내놔야 돼. 개선점을. 자, 해답은 있습니다. 덜 달면 돼. 덜 달아가면 돼. 그러면 그게 해답이야. 근데 그러면 매출이 안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방법은 더 꾸준하게 해야 돼. 더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 해답은 항상 물이다. 이거지. 자,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